지만추, 입으로 만나는 인문학, 인문학 석학과 너튜브와의 색다른 만남, 샵 어쩌다 명품, 샵 브랜드 인문학, 샵 리뷰 여왕, 샵 데일리 패션. 자, 오늘은 그 패션 브랜드들을요, 인문학으로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패션이 남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백화점 갈 때 가장 비싼 명품 옷 꺼내서 입고 가거든요. 그리고 장신구랑 장신구는 다 꺼냅니다. 대우 못 받을까봐 낑기고 막 끼고 이러고 가는데. 근데 어차피 오늘은요, 사실 뭐 제가 꾸미고 와봤자 이 두 분께 안 될 걸 알았기 때문에 화학부처럼 브랜드 원피스, 최근에 가장 제가 제일 비싸게 준 산 원피스를 입고 와봤습니다. 좀 성공인 것 같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먼저 오늘 본인의 패션. 저는 그 이종 교배를 좀 좋아하는데요. 약간 오피셜한 거랑 캐주얼한 거. 네. 좀 융합한. 언밸런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미스매치? 네, 미스매치. 자, 우리 보라클레르님은 한마디로 패션을 표현한다면? 약간 지적인 느낌의 빠르신이. 아, 느낌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진주 목걸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파리지엔드 느낌이 뭔가 애써서 멋을 내지 않아도 약간 좀 멋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일단 질 좋은 캐시미어 니트에 레니시한 남자 자켓 입고 이 빨간 네일이 이 진주 목걸이랑 이렇게 이제 매치해봤어요.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 느낌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지적인 느낌 내려고. 그렇죠? 사투리 써요. 어디 쪽 사투리예요? 네, 부산입니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왠지 막 불우할 것 같고 몸술할 것 같은데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인문학자가 어쩌다가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인간 됨됨이가 드러나는 것, 그걸 학문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아, 패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낸다면 그러면 그 안에 인문학 코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예, 여기에 이제 관심을. 사실 우리는 가격 택부터 보기 바쁘거든요. 일단 옷이 예쁘면 나를 표현하는 걸 둘째치고 이게 얼마인지 내가 살 수 있는 엄마 내 범위 안에 들어왔나 안 왔나 이걸 보는데 역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교수님은 매년 패션 트렌드를 좀 챙겨 보시는 편이세요? 보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란 게 생겨난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브랜드는 그 그리스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인데요. 네. 흔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축 등에다가 아, 인장 찍듯이 딱 찍었던 거. 그래서 누구누구 소유야 라는 것을 스티그마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처음 시작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네. 자신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반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그냥 반지가 아니라 반지에다가 솜을 파고 거기다가 은을 집어넣어서 특별 솔로몬 표 반지를 선사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품에 대한 의미가 이제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브랜드들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브랜드를 시작할 때 우리 브랜드는 어떤 색깔이지, 우리가 대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지, 그런 부분들을 모두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거든요.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 여기는 이게 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덴티티라면 헤리티지는 예를 들면 그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굉장히 스트릿적이고 강한 느낌. 그거를 좋아해서 잘된 브랜드이긴 한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헤리티지 있다고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헤리티지 있다고 말하는 브랜드들은 글쎄요, 최소한 100년의 시간을 겪어온 브랜드? 그들이 걸어온 길 있잖아요. 아이덴티티 플러스 시간. 이 합쳐져야지 헤리티지라고 저는. 자, 우리 보라클레르님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너튜브로 전향을 하신 건데 혹시 조직 생활이 많이 안 맞았나요? 저는 조직을 너무 좋아했는데 조직이 저를 안 좋아했을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근데, 12년 동안 패션 네. 디자인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저희 딸 꼬맹씨를 낳고 육아 많으시니까 네, 3년을 애기만 봤어요. 네. 보고 나서 뭐 육아랑 좀 병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된? 네네. 네, 패션적이 진짜 밤새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2021 FW 시즌 트렌드! 이 릴렉스루. 그러니까 몸이 편한 옷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못 나가고 그리고 차려입을 자리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줄죠. 예.
스위셔츠 입고 뭐 이렇게 트레이닝 팬츠 입고 이런 룩에 뭐 코트 입고 그런 잡장들이 작년에 진짜 돌풍처럼 몰아쳤던 것 같아요. 저라면 올해는 이너는 좀 편하게 입고 네? 코트를 입을 때 좀 갓 잡힌 느낌 있잖아요. 아, 수트 코트라고 해야 되나? 수트 느낌의 코트.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컬렉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갓 잡힌 모임이 많기를 바란다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차려입은 듯한 느낌의 옷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숏패딩은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힙을 덮을 수 있는 정도의 숏패딩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추울 때는 힙까지 덮고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을 다 조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좀 짧게 연출하고. 저도 원래는 그 얼죽코거든요. 네. 얼어 죽어도 패딩은 못 입겠다는. 야, 너무 멋있다. 진짜 추우면요 패션이 오고 나발인 거거든요. 저는요 아우 딱 롱패딩 두 개밖에 안 입어. 너무 추우면 추운 건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못 참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명품 브랜드를 파게 된 이유, 사람이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좋아하는 명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명품과 욕망을 매칭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다. 저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H사 가방 중에 제가 갖고 싶은 그게 있는데 우리 남편이 가든 바퀴 먹고 있거든요. 에르메스 갔는데 저는 약간 쇼인도인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네, 네. 그런 심리 있죠? 네, 네. 교수님 혹시 그런 심리는 없으셨나요? 아, 저도 그런 심리가 있죠. 있었어요? 네. 그 네? 뭔가를 원한다는 거 욕망은 자신에게 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려는 네? 생각이 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너무 없어서 그랬나요? 없어서 결핍이나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모든 있어 사람, 보이고 싶었던 건가요? 모든 사람이다 결핍돼 네. 있으니까. 아, 근데 결핍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좀 네. 이게 마음이나 이런 거 굉장히 풍족해지고 편안해질수록 명품에 대한 좀 집착이 덜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진짜 명품의 가치를 알아서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한 10%일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그냥 군중 심리로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작년 생각하면 프라다 이렇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작년은 셀린이었거든요. 그 미우치우 프라다 여사가 라프 시몬스라는 디렉터를 영입을 해서 공동 디렉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오랫동안 지켜온 거 플러스 뭔가 MZ세대들이 원하는 젊은 느낌이 이번에 너무 이렇게 잘 믹스가 돼서 많은 셀럽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착용을 하고 아 지금은 이건가 보다. 약간 누구나 이렇게 사회에 속하고 싶잖아요. 트렌드를 아는 사람에 나 소속돼 있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따라가야죠. 저 프라다 좋아해요. 너무 비싸요 근데. 명품 하면 사실 오픈런. 내가 원하는 가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고 뛰어가서 득템한다. 막 이렇게 해서 되팔기도 하고 리셀도 하고 그러잖아요. 줄서기 대행, 일명 오픈런 알바를 연결해주는 줄서기 아르바이트 시급은 평균 10,000원에서 15,000원 수준. 용돈벌이를 하려는 대학생과 어르신,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인들까지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우리 보라클레르님께 여쭤볼게요. 솔직히 오픈런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이게 너무 최근 일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샷땡? 착장할 때 소품으로 필요한 네. 게 있어서 근데 여기 매장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걸 알고 있으니까 뭐 백화점 문이 10시 반에 여는 건데 10시 10분부터 대기를 하고 막 이제 문 열자마자 진짜 열심히 뛰어갔는데 10시 31분에 도착했는데 앞에 대기 번수가 80몇 번인 거예요. 말이 네.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그러고 저는 그냥 매장 못 들어갔어요. 그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이 반이 아니라 한 80% 이상이 리셀러더라고요. 그 브랜드에 괜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뛰게 하고 근데 또 결국 못 들어가게 하고 명품샵에 신분증 검사하고 그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게 1년에 몇 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또 리셀러들이 또 알바를 풀어서 작전 회의 있잖아요. 그런 통화를 막 이거 없으면 이걸 사나 그런 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뛰어간지 모르겠는데 그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80몇 명이 저는 어떻게 뛰어가서 어떻게 줄을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아니 그래도 돼요. 아 지금 흥분할 만합니다. 지금 본인이 겪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뭐가 딱 하나 필요한데 네. 가서 사야 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아예. 들어갈 수가 예. 없는 거예요. 그 브랜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갑니까? 그리고 안 가고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근데 만약 그쪽에서 선물을 보내요. 받아요 안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품에 열광하는 이유 광고나 또는 인터넷 소개에서 감각 자극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게 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욕망을 하게 되는데요.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접속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운전대를 붙잡게 돼서 그때는 딱 운전한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고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요리사의 손이 되거든요. 우리 자체의 정체성은 내가 뭘 지금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접속하고 사용하는 것이 계속 매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브랜드가 나의 욕망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브랜드마다 특정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렌시아 땡, 풍성하면서도 왕족 취향이 많이 드러났던 초창기에 주름 많이 잡히고 풍성한 스타일이 많이 있었는데 나이땡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신화의 니케 여신은 승리의 여신이니까 네? 스포츠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헤땡 같은 화장품 브랜드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삼미신이라고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데요. 근데 진짜 그거 바르면 되게 예뻐질 것 같은 자니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히 여겼던 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정신이었거든요. 특히나 이 베르사체가 자신들의 로고로 메두사를 들고 있는데 원래 메두사는 머리가 다 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메두사를 보기만 하면은 다 돌같이 굳어버리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금기를 위반하는 코드도 메두사에 있었고 그래서 보통 시상식이나 아주 큰 행사에 관능미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코드가 분명히 있고요. 그 외에도 아르마니 같은 패션은 무채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조연의 역할을 하거든요. 아르마니 자체가 전쟁을 겪으면서 야 내가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회색빛 또는 무채색으로 무엇인가 이 옷을 입으면 원색이 돋보이도록 하는 역할이라서 그러한 그 브랜드 정신이 잘 나타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제 애기 키우면서 몇 년 동안은 운동화 말고는 아예 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운동화, 로퍼 이런 것만. 근데 그 이후부터는 내 스타일대로 다시 좀 돌아가려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지기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그렇죠. 나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자존감이 되게 이제 높아진 케이스예요. 근데 네. 패션 유튜버를 하고 나서는 메일을 많이 받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다 내려놓고 살았는데 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나서 내 옷차림을 좀 바꿔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기분이 내 가족들에게도 내 지인들에게도 퍼지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다. 아 이거구나. 예쁘다는 기준은 누가 옷 잘 입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내 매무새를 차려보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인 것 같고 좀 잘 입고 나가서 기분 좋을 때 많잖아요. 아 많죠. 하루가 네. 좀 달라지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싫을 때 많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좀 어 좀 입었네 예쁘다면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또 어디든 서성이고 이런 적 많고 나의 자존감을 꼭 높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가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첫 번째 단추다 그게. 네. 예. 근데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 인문학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패션을 통해서 본인을 성찰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또 네. 보라 클레르님의 결을 따라서 또 본인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아, 그게 이제 딱 인문학적인 요소가 그대로. 그 예술과 패션 브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을 벌어야 하느냐 안 벌어도 상관이 없느냐인 것 같아요. 예술은 진짜 그냥 사람들이 마음만 울리면 되지만 패션 브랜드는 마음도 울리는데 지갑까지 열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멋있음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정도의 멋있음이면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디자이너를 12년 했고 지금 유튜버 생활을 2년 반 정도 넘었거든요. 10개월을 입는 옷이에요. 굽있는 로퍼를 신었을 때 이런 느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쏙 넣고 겨울에 한 번씩 기분 내면서 계속 입어질 것 같은 너무 예쁘죠? 싫어서 타고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패션 컨설턴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브랜드에도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신저
명품 소비가 사치냐 취향이냐, 핵심적인 것은 필요한 소비면 그거는 취향이고 불필요한 소비면 그것은 사치이거든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너튜브 지만추 영상에 댓글로 감상평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수 댓글을 선정해서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을게요.